너리 딜, 딜! 잡아봐, 잡아봐. 너리 딜, 너리 딜! 버디 딜, 버디, 버디 잡아, 잡아, 오케이, 잡았어, 버디 잡아. 잡아야 돼. 어, 루시 잡아, 루시, 루시, 루시만, 루시만. 어, 잡았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폭시아겐입니다. 이번 보스는 루시와 버디인데요. 우리가 싫어하는 스나이퍼 도그의 보스형입니다. 두 강아지의 스킬을 잘 숙지하시고, 보스의 체력 관리가 중요한 스테이지입니다. 루시와 버디의 스킬, 강아지들의 체력관리, 노트북으로 디버프 지우기 자리잡기. 일단 먼저 각 강아지의 스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루시는 두가지 스킬을 사용합니다. 흔히 상모 돌리기라고 칭하며 머신건을 360도로 두번 돌립니다. 데미지가 아주 강력하여 스치기만 해도 사망합니다. 그리고 불덫을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지만 아주 짜증나게 하더군요. 다음은 버디인데요. 버디는 주기적으로 힐을 하며 돌돌이를 소환하여 섬건과 함께 엄폐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보통 돌돌이 소환 후에 힐을 쓰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가 딜을 넣으시면 됩니다. 돌돌이 또한 쉽게 깨지기 때문에 버디가 앉기 시작하면 주시하고 있다가 깨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보스의 체력바 쪽을 보시면 투명한 네모 상자가 있습니다. 저기에 맞춰서 체력을 까야 하는데요. 만약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버프가 바로 쌓이며 중앙으로 이동하여 힐을 다 채워버립니다. 그로 인해 지휘자가 항상 주시하며 딜 스톱과 딜 타임을 알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한 체력이 낮아질수록 네모 상자의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루시의 경우 힐을 하지 않지만 버디의 경우 자위를 하기 때문에 데미지를 더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루시 쪽에 3명을, 버디 쪽에는 5명을 넣어 버디 쪽에 좀 더 힘을 실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루시와 버디의 체력바를 보시면 빨간색 디버프가 생깁니다. 노트북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틀어질 때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노트북을 비활성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활성화 시킨 유저에게 도발이 걸림으로 재빨리 기존에 자리 잡은 위치로 돌아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버디의 노트북은 초록색으로, 루시의 노트북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되도록이면 각 노트북 근처에서 루시와 버디를 분리시키는 게 좋습니다. 두 강아지가 붙어 있다면 버디의 힐이 들어가며 항모 돌리기 또한 피하기 까다롭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북수라고 적혀있는 곳에 버디를 유인시키고 루시는 카페 쪽으로 분리시켜 클리어하였습니다. 보스들의 체력을 잘 관리하면서 항상 루시의 위치를 확인하여 항모콜에 따라 엄폐를 잘 해주신다면 쉽게 클리어 가능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극딜! 아, 총알이 없어. 버디 극딜 잡을 수 있어. 오케이. 상모 돌리기, 상모 돌리기. 야, 루시만 극딜하면 돼요. 이제 루시 극딜하면 돼요. 이제 아, 피가 안 달아. 왜 잡았나? 잡았다. 총알이 없어가지고 중간에.